번째 차이였던 것 같아요. 영화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흐름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갔었어요. 근데 드라마는 매일매일 딱 그 달라져요. 그 상황에서 요만큼 요만큼씩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후 그런 거였죠.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드라마 한참 찍을 때 문자가 이렇게 와요. 그러면서 저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눈명씨랑 저는 그러면 지연아 너 뭐하니?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스물 몇 시간째 대기 중이에요.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는 사실 많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런 게 꽤 많았죠. 아니 그게 그렇지 않고 대기 시간이 없었다니까요.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없고 무조건 그냥 그 세트장 안에 걸려 있어야 되는 지령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아 배경으로 계속 걸려 있었다. 갑자기 지나가다 너 손님한테 안녕히 가세요라고 얘기해 이런 것들 뭐 갑자기 대사가 생긴다든지 뭐 아니면 어딜 가다가 그 되게 심각한 주인공들의 어떤 그 무슨 팍팍 이렇게 튀는 어떤 씬에 한번 쫙 찌려봐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찍어야 되는. 배경으로 나오셨군요. 저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았었어요. 여기 능용 씨의 그 대학 연극반 선후배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러면 이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그 연극반 그 선후배의 입장에서 이능용의 연기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한번 대표로 해주시겠습니까? 네. 아니면 이능용 씨가 꼭 물어보고 싶은 선후배 한번 지적하셔서 내 연기 어땠어? 뭐 이렇게. 선배님 한 분, 후배님 다섯 분 왔으니까 선배님께 어느 분이 선배님이세요? 네 마이크를 사실 대학교 때 리어왕이라는 연극에서 이름 없는 병사로 딱 한 번 나온 것밖에 없어요. 대사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대사를 제가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공연 당일날 아무도 모르게 그 뭐지? 아무튼 뭘 했어요. 그 다들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. 연극은 약속인데 약속을 깨고 자기 존재감을 너무 하고 싶었다고 이래서 맨 끝에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서 뭘 하고 갔나? 아무튼 그랬었어요, 제 친구가. 그래서 진짜 참 그랬었는데 영화 잘 봤고요. 저는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뭐 이런 가난한 음악감독과 뭐 어떤 여배우의 그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능용 씨를 발탁하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좀 감안을 한 건지 왜냐면 너무 절묘한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아 처음부터 감안하고 시나리오를 쓰셨나?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됐나? 너무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저 영화 속에서 여배우와 뮤지션이 만난 것보다 제 후배 이능용 군이 이런 영화 같은 영화를 자기한테 딱 맞는 영화를 하게 된 게 더 영화스러운 것 같아서 그한테 궁금했었어요. 일단요, 그 이능용 씨가 이번 영화 때문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뭐 심지어 이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랑도 했고, 뭐 중앙일보도 하고, 시네21 무비 그 다 했는데 항상 연기 처음 해봤냐고 물어보면은 연극반 얘기를 꼭 팔아먹어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.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분이 연극반 하실 때 스텝을 했지 주로 한 게 없는데도 꼭 이제 연기 경험이 있냐 그러면 아 제가 대학교 때 연극반이었다고. 근데 저도 놀랬던 게 이제 처음에 작업실에 갔는데 거기 연극 무슨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 뭐 이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자기 대학교 때 연극반이었다고.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를 연기와 연극반은 그렇고요. 시나리오 처음 쓸 때 이능용 씨 생각하진 않았고 저는 사실 언니네 발간이란 뭐 밴드는 알고 있었지만 이능용이라는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. 전혀 모르고 어쩔지 하다가 하여튼 올해 초에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이 설정은 미리 이제 뮤지션과 이런 얘기를 써놓은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비슷한 뮤지션들을 막 찾아봤는데
스케줄도 안 되고 뭐 문제도 있고 막 그러는 와중에 예, 아는 분이 저희 직원분이 이능용 씨를 추천해 줬어요.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제가 항상 한 얘기만 이 역할이 조금 아주 좀 특이한 가수 같지 않은 뮤지션답지 않은 어떤 약간 일반